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선생님 바니쌤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을 모아서 Q&A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 현재 한국의 확진자는 총 15명이며 이 중 3명은 중국인, 나머지 12명은 한국인입니다. 이것은 확진자 이동 경로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고 한국에서는 현재 2차 감염, 3차 감염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나요? 네,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쇼핑이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신 날짜로 등록한 상품들을 찾아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판매처에서 국내 배송은 가능하지만 현재 해외 배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싼 가격에 등록된 마스크는 재고가 없거나 주문해도 취소를 당합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보건용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구매하며 대부분은 KF94, KF95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스크 가격은 얼마인가요? KF94, KF95 마스크 기준 예전에는 한 장당 500원 정도에 구매 가능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현재 마스크 가격은 5배 정도 올랐으며 개당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용 마스크는 원래 개당 100원꼴로 구매 가능했지만 현재는 7배 정도 오른 7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5배 정도 올랐지만 그래도 인터넷이나 일반 약국, 올리브영 등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혐오하나요?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데 중국어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고 현재까지 총 1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중국어를 쓰면서 또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중국인을 보면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한에서 온지 또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한이 봉쇄되기 전 우한을 탈출한 6,000명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어를 쓰는 중국인을 보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조용히 이야기한다면 마음속으로만 무서워할 뿐 직접 혐오스럽게 쳐다보거나 욕을 하진 않습니다. 현재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홍콩 사람인데 광둥어를 쓰면 괜찮나요? 일단 저는 중국어를 공부해서 만다린과 광둥어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만다린과 광둥어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현재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길거리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영어를 할 수 있다면 간단한 대화 정도는 영어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도 모임이나 회식을 가능한 취소하고 있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요. 빨리 이 사태가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